올림픽 중국에서 있었잖아요. 그때 금메달 금이 그 세계 인구 속에서 세계 지도를 펴놓고 우리나라를 보려면은 3시간 20분 걸려야 우리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나라입니다. 우선 수영만 하더라도 박태환 얼마나 잘했다. 얼마나 좋다. 금메달 금이 뭡니다. 금메달 나 정말이야. 말입니다. 원아웃에 지금 만루입니다. 공 하나만 끝납니다. 쳤습니다. 던졌습니다. 쳤습니다. 던졌습니다. 그만이야. 좌우장은 흥만 됐습니다. 던졌습니다. 쳤습니다. 물 앞에 떨어진 것. 2루에 아웃. 1루에 아웃. 금메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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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난리가 났습니다. 또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어느 곳이 금메달이냐. 세계 사람들이 지금 집중돼가지고 지금 점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어느 곳이 금메달이냐? 부여가 금메달! 부여가 금메달. 부여가. 낙하하면, 낙하하면 금메달이고, 부여시가 은메달이고, 백마강이 동메달! 네, 우리 역사가 물결치고 살아 숨쉬는 부여입니다. 여러분 지켜주시기에 우리 부여가 이만큼 살쪘습니다. 내 손자가 묻힌 고장 잊지 마시고 이 자리에 머물면서 더더욱 발전에 노력해 주신다면 이것이 확산이 돼서 시로에서 도로에서 나라로 이어진다면은 어려운 경제의 뒷받침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선 부여에 와서 나는 밥을 무지무지하게 맛있게 먹었어요. 제 말이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 하겠습니다.